자. 이거 착착착착착착착 해줘.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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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이케아를 한가득 털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사용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리뷰. 네,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다이소에서 사온 생활용품들을 리뷰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아이디어 용품스럽고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물건들을 좋아해서 다이소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저렴한 생활용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여기구나 하고 이케아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너무나도 신박하면서도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쓸모있는 물건들이, 물론 써봐야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지만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또 한가득 사왔습니다.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영수증이 이만해요 지금. 총 합해서 한 12만원 좀 넘게 썼어요. 이게 다 저렴한 제품들이긴 한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뭐냐, 픽사 공구 세트입니다. 9,900원입니다 집에 공구가 막 자주 필요하진 않은데 가끔씩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끔씩 망치가 필요해. 가서 천물점 가서 망치 얼마 주고 사고 가끔씩. 벤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천물점 가서 또 따로 벤치 사고 가끔씩. 아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은 또 가격도 엄청나고 또 그렇게 따로따로 쓰다 보면 단점이 뭡니까? 분명히 나는 망치를, 드라이버를, 뭐 벤치를 한 군데다가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가면은 없어. 나만 그런가? 짜자잔. 제 역할을 하게끔 생긴 게 생겼어요. 벤치가 벤치 하고요. 어우, 내 망치가 망치 하고요. 스패너가 스패너 하고요. 드라이버가 도라에몽 합니다.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 살려는 드리. 그만 용서해줘. 요거에 비해서는 좀 미니 사이즈예요. 근데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옷질을 하거나 뭐 모두 뽑아내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 스패너 가벼워요. 그리고 장난감스럽긴 하지만 요 정도 넓이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 드라이버 여기는 이제 뾰족한 거, 렌치들 사이즈별로 조금씩 있고요.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딸깍 끼면 자석으로 붙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를 하자면 간편하게 쓰기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주고 샀거든요 이거.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연장들은 더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특수하게 뭐 세탁기를 분해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에도 이봐, 나 지금 벤치 저희 집 어딨는지 지금 잊어버렸어. 분명히 내가 저기 하얀데 아까 열었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이게 툴들이 이케아 가구들을 사면은 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조립용 연장들 필요한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렴한 연장 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크라키스. 가격은 3,500원. 딱 보자마자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괜찮겠지? 자, 일단 세팅을 싹 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두면은 시계입니다. 날짜랑 요일이랑 연도랑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여기가 지금 시계잖아요. 요 옆에 그림은 지금 온도계입니다. 요렇게 돌리면은 23도.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타이머입니다. 시작!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초가 지나면 삐비빅 하고 울리겠죠? 이렇게 하면은 알람시계 기능입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뒀을 때는 알람시계, 시계, 온도계, 타이머 이렇게 불도 들어오거든요? 자다가 아 몇 시지? 깜깜한데 보면 또 이거 안 보이잖아요. 요거 한번 돌렸다가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아 10시 32분이구나 좀만 더 자자 이게 되잖아요. 어?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봐야겠다. 시계로 그냥 뒀을 때 알람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거의 완벽. 알람 모드일 때만 알람이 울리면은 쪽. 아 울리네. 온도계 모드에서도 타이머가 울릴지. 안 울려? 10초 지났는데? 아 타이머를 쓸 때는 타이머만 쓸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뒤에 자석 같은 걸로 이제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냉장고에 아까 붙여봤더니 안 붙거든요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3,5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이케아 건 이름이 다 어려워. 뭐 그룸드 바테네트 매트라고 하는데 계란판 같이 생긴 요 녀석입니다. 제가 이케아에 가기 전에 꿀템들이 뭐가 있을까 또 서칭을 했는데 주부님들이 요거를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설거지 통 안에다가 바일 같은 거 껍질 까가지고 배수구 쪽으로 껍질들이 모여가지고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설거지 통 안에다 두고서 이 위에다가 떨어뜨리면 돼요. 물을 틀었을 때 가볍고 조그만 것들은 뭐 흘러서 내려가긴 하는데 큰 것들은 어지간하면 이 위에 남아있더라고요. 배수구가 막힐 걱정이 그냥 쓰는 것보다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물이 막 여기 사이사이에 고여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껍질들은 남아있고 또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여기도 변형이 또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탈탈탈탈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작은 불편함의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사용을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한지. 국자 받침입니다. 이름은 아부슬라겐. 2,900원. 이것도 생활 속에 요만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를 하다가 국자로 이렇게 해서 맛도 보고 거품 같은 것만 이렇게 걷어내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 자꾸 움직였는데 이렇게 해갖고 막 내용물 새고 왜 리뷰를 하려면 이런 최악의 상황만을 만들어야 될까? 아무튼 근데 그런 경험이 지금 다들 있단 말이에요. 요리를 하다 보면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 요게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가 깔끔하게 딱 걸어주면 된다. 그리고 요렇게 해도 안 된다. 요렇게만 된다. 그리고 이런 거품기 하다가도 담가놓거나 이러다가 이게 많아요. 진짜로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니면 그거 있어. 볼 같은 거에다가 아 이거 보여드려요. 이게 손에 들어? 아 이게 좀 작네? 아 다시 들어가버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 장갑 아 이렇게 꺼낸단 말이야. 한 번씩 이거 경험 이게 아무튼 요게 있으면은 평온하겠다.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있으면은 편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하나 샀습니다. 베리 NS 휴대폰 태블릿 홀더입니다. 2,000원. 요쪽에 홈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살짝 더 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침실이랑 컴퓨터 있는 데랑 막 들고 다니면서 써가지고 하나 더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무로 된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적으로 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냄비 받침으로 써도 될 거 아니, 아닌가? 핸드폰 케이스까지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걸쳐지긴 하는데 이렇게 걸쳐져요. 결국에는 핸드폰을 빼고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케이스를 두꺼운 걸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걸쳐져서 겨우 지금 지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더 낫겠다. 얘가 조금 더 얇습니다. 케이스가 걸려요. 이게 두꺼운 쪽인데도 얘를 벗겨서 이렇게 해야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케이스 없이 쓰기엔 괜찮은데 요거는 좀 그렇다. 대충 뭐 기대놓고 쓰긴 하면 되죠. 이케아에 가면은 꼭 하나씩 사야 된다는 베바라 밀봉 클립입니다. 이게 별로 특이할 건 없거든요. 그냥 밀봉하는 그냥 클립이에요. 근데 가성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이렇게 작은 클립이 20개가 들어있고요. 얘가 10개가 들어있어요. 1,900원. 비닐로 된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밀봉을 할 수 있는 딱 하나만 먹을까? 아주 맛있죠. 하나 먹고요. 아주 맛있죠. 끝! 이런 식으로 매기고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립입니다. 큰 봉투는 이걸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푸르타 식품 보관 용기입니다. 5,900원이거든요, 가격이. 조립을 다 해볼게요. 17개라고 합니다. 김치통부터 장아찌 같은 거, 콩자반, 명란젓 다 때려 담아도 다 쓰기도 힘들 정도의 양이 들어있다. 5,900원이면 반찬통 걱정이 끝난다. 제가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얘가 가성비로는 거의 최고급이 아닌가.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러시아 그 인형 있잖아. 막 열면은 조그만 거 나오고 또 열면 조그만 거 나오고 되게 많아요. 정리가 좀 빡세긴 하네요. 예. 크라마 핸드 타올입니다. 10장이 들어있는데 4,900원. 한 장에 490원 꼴인데 행주 같은 거 뭐 동네 생활용품 마트 가면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 같은데 그냥 걸어놔가지고 그냥 손 닦는 그런 수건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싱크대 같은데 주변에다 걸어놓고서 행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표가 이게 크게 있네요. 떨어지 아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저렴해. 좋아.
이 손잡이도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분도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황색은 식탁을 닦는 용, 이거는 그릇을 닦는 용, 싱크대 같은 거 닦고서 그런 행주 갖다가 그릇 닦으면 그릇에 냄새 나고 막 이러잖아요. 분리해서 용도를 다르게 이렇게 색깔별로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저렴해. 괜찮아. 잘 샀어. 잘 샀어. 이스타드 이케아에서 파는 지퍼백입니다. 한 세트에 3,500원씩인데요 이케아의 지퍼백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2.5리터짜리가 25장, 그리고 1.2리터가 25장. 똑같네요. 똑같네. 이중 지퍼백입니다. 여기 두 줄 있죠? 두 개지요. 그 지퍼백을 살 때 이케아에서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을 사야 되는 게, 색깔을 구분 지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별로 또 이렇게 색깔이 가지각색이라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싼 편은 아닌데 예뻐요. 네. 가성비가 확실합니다. 몹시그 식기 세트 8,000원이거든요 가격이. 예전에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숟가락 젓가락에 그리고 포크 나이프의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원래 쓰던 포크 나이프가 까져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쓰다가 가시가 박히더라고. 그리고 계속 벗겨져요. 그래서 갈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케아를 가니까 4인 세트 4명이서 쓸 수 있는 게 무려 8,000원. 내구성이 좋고 짱짱하지는 않은데 이런 쇠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싼 맛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 있을 때도 좋아. 숟가락에, 티스푼에, 포크에, 나이프에. 이 정도에 8,000원이면 가성비 좋은 겁니다. 칼라스 식기 세트. 아, 요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린이용 느낌이 나긴 하는데, 캠핑 같은 데 갈 때 야외에 간단하게 챙겨가는 용으로 포크 6개, 숟가락 6개, 나이프 6개.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1,900원. 심지어 일회용 아님. 칼라스 접시 세트 1,900원인데 접시가 색깔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는 딱 보자마자 색감을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먹방을 하다보면은 하얀 접시를 꽤 많이 쓰거든요. 카메라에 담을 때 하얀색 때문에 좀 음식이 좀 덜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좀 칙칙하다 싶은데 너무 칙칙하진 않은 파스텔톤, 그 정도의 색상의 접시를 쓰는 게 좋은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먹방할 때 요런 식으로. 덕티그 과일 바구니. 이거 어린이 용품에서 샀는데 별건 아니고 그냥 과일 인형, 바나나, 수박, 키위, 오렌지, 포도, 사과. 만두 주려고 샀어요. 네. 만두 수박. 에이! 이거는 가성비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두 주려고 샀어요. 만두 사과도 줄까요? 사과? 호잇! 만두 포도도 줄까요? 호잇! 빨리 와! 만두가 행복하면 됐어요. 아, 장점이 있네. 이렇게 예쁘게 담아둘 수가 있다. 뭐 그래봐야 만두가 이 바구니를 뜯어버리면 끝. 대회부드 진공 보온병이래요. 7,000원. 스틸 소재로 되지는 않았는데 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겉에는 큰데 안에는 또 구멍은 조그맣네요. 근데 그냥 심플하고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겠다 싶고요. 지속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는 간다고 하거든요.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 정도 좀 넘게 차 있거든요. 오후 2시 46분입니다 실온에다 그냥 두고 얼음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보온병 리뷰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오후 6시 39분입니다 예, 많이 녹았으면은 꽤 물이 4시간까지는 일단 좋다. 6시간 간다고 하니까 봅시다. 오후 10시 13분. 7시간 이상 있었죠. 저희 집에 난방도 켜놨거든요. 다 안에 다 얼음이야 아직. 이거는 성능 짱짱하네요. 이거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깔끔하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아까보다는 얼음이 겉에가 살짝 녹나 마나 싶은? 이제 녹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트제나 사무용품 정리대라고 합니다. 6,900원. 얘가 뚜껑이 아니고 정리대예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해. 책 같은 거 꼽아놓고 요게 짜질구레한 것들 담아놓고 정리 바로 하러 갑시다. 내 책상 들었거든요? 짜란. 네, 여기가 이제 제 책상인데 지저분하죠? 치울게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보이는 데다 놓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모니터가 잘 안 보여. 뒤로 가. 이 자리는 여기야. 책상 정리 끝! Observator 접이식 바구니입니다. 개당 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케아 하면은 생활용품보다는 가구가 유명하잖아요. 주방 쪽에다가 걸어두려고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갑시다. 나름대로 요리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다. 뭐 먹방인지 요리인지 뭐 리뷰어인지 뭐 요리 하다 보면은 어저분하게 막 입는 게 걸리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열리면 좀 싫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를 살짝 열리게 해서 밸런스를 안 맞아? 응, 안 맞아.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 탁 걸어놓고 쓰는 겁니다. 두 개를 산 이유가 합치가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2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요런 애들 뭐 자주 쓰는 접시나 그릇들 한두 개 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 위치도 내 맘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한결 깨끗해졌죠? 다음 제품은 식기 도구 트레이입니다. 1,000원짜리. 평상시에 식기를 그냥 이렇게 꼽아놓고 쓰는데 그러다 보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젓가락도 두 개 뽑았는데 짝 안 맞고 이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랍에다 놓고선 보이게끔 집으려고 샀어요. 1,000원. 그리고 5,900원짜리인데 서랍 매트입니다. 바리에라. 서랍 매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미끄럼이 방지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떨어지는 서랍을 열거나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밀리고 하면서 물건들이 막 어지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매트.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정리는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 돼. 제가 원래 설거지를 하고 여기서 마르면은 여기에다가 꼽아서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해서 깔끔한 서랍장 안에다가 지저분하네. 트레이를 두 개를 샀습니다. 딱이네. 아, 깔끔하다. 앞으로는 수저를 여기서 꺼내는 걸로. 유리 보관 용기입니다. 코르캔이고요. 가격은 2,900원. 원래 쓰던 유리 용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새끼새끼 촬영하면서 여기다가 연어장을 담궜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간장 냄새가 심해갖고 보니까 샜더라고.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예, 이렇게 짱짱하게 안 새는 거 하나 유리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근데 셀 수도 있어갖고 해봐야 돼. 탁! 닫고 셋! 이거 왜 새? 공파킹이다. 이거구나.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실리콘 브러쉬입니다. 1,500원짜리. 이거 요리할 때 기름을 바르거나 양념을 바르거나 할 때 실리콘이 없어서 그냥 샀어요. 아이고, 이거 하지 말자. 뭐라도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거나 막 하고. 하지만 우리 편집자가 알아서 잘라주겠지. 1,500원짜리 릴나겐 유리 닦기.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좀 세련돼 보이긴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거나 유리창 닦을 때 쓰면 굉장히 좋아요. 물기가 아주 흥건하게 남아있잖아요. 슝 밀어주는, 물기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곳에 또 유리가 안 닦았다고. 아, 깔끔하죠. 이거 좋아요. 이거를 내가 어디서 많이 썼냐면은 우리 편집자들이 누가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둘 다 저랑 같은 부대를 나와가지고 알 거예요. 군대에서 겁났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근데 다이소 것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는 것도 괜찮고 또 한 가지 방법이 그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요. 고장난 거 막 와이퍼 갈면은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 와이퍼 잡고선 이렇게 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 리뷰에서 사용했었던 이 채소 탈수기가 이케아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살짝 다르지만 원리와 작동 방식이 동일한 이 제품을 이케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안 샀는데 채소 탈수기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케아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펄스 로고 핀 거야 돼? 쿵스 포르스 자석 클립입니다. 3개 이렇게 해서 5,000원. 스테인레스로 돼가지고 굉장히 짱짱해요. 되게 심플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오 예. 자석 클립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걸어두거나 공과금 같은 거 저는 며칠 몰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하거든요. 자석이 꽤 짱짱해서 이 정도 그냥 버텨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데다 붙여놔도 딱 뭔가 심플하고 예뻐. 끝. 자, 다음 거는 줄자 3m짜리. 이건 그냥 필요해서 샀어요. 이거 락 이렇게 되고 락 풀면은 들어가고 1500원 끝. 바리에라 쓰레기통. 거리식 쓰레기통이래요.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잡지를 보관해도 예쁠 것 같고 현관 앞에 우산꽂이로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사 구멍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박아버리고 써도 되고 뒤에 끈끈이도 붙어있어갖고 붙여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저는 당연히 붙여서 써야겠죠. 여기다가 쓰레기통을 걸어두고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또 조그맣게 해놓고 그러기 위해서 또 산 게 요겁니다. 순네르스타라고 있는데요. 다섯 개 들어있는데 1,000원이고 이게 이런 후크거든요. 이렇게 걸어놓고 쓰면은 딱일 것 같아요. 이름은 똑같아요. 순네르스타. 여기에 막 껍질 같은 게 모여서 그럼 여기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보여서 바로 그냥 여기다가 버리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니지만 필요해서 샀어요. 방향제입니다. 방향제. 이렇게 해서 1900원이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딸기 그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뻐요. 냄새는 그냥 달달하면서 새콤한 그냥 딸기 비슷한 향? 오렌지랑 자두? 그렇게 막 자극적인 향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 두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배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싼 만에 샀으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케아 꿀템입니다. 가구 같은 거 치수 잴 때 사용하라고 종이로 이제 자가 배치가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사이즈 재고 막 이러면서 사용을 했던 거를 저는 이걸 버리지 않고 항상 똘똘 말아갖고 하나 챙겨옵니다. 이런 거 사이즈 재고, 이렇게도 사이즈 재고, 그리고 뭔가 기역자로 사이즈 재고 이럴 때도 그냥 종이라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돌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진짜 쓰입니다. 이거 고무줄 같은 걸로 고정을 해서 어디다 귀엽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가 필요할 때 이거 딱 꺼내서 쓰면 또 꿀템인데 여러 개는 챙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용을 하던 거 막 그 진짜로 가구나 뭔가 소품 사려고 이거 줄자로 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씩만 이렇게 딱 해놓고. 예.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냉동식품 보관용 장바구니입니다.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고 하나 사두시면은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냉동 애들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은 비교적 일반적인 백보다는 보온이 좀 더 됩니다. 특수기로 또 잠금까지 되니까. 제가 얘를 왜 샀냐면은 아니 이케아에서 쇼핑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앞에 냉동식품 같은 거를 파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 먹방 유튜버가 어떻게 또 얘네를 어떻게 지나치겠냐고요. 그래서 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케아 냉동식품 리뷰를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